한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요술에 나와 있고요. 가사 옆 저자고 1500년대 발행되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서는 깨끗한 빗자루로 누를 깨끗이 썰고 흙이 묻어 있으면 칼로 깎아내면서 아주 깨끗하게 손질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에 대한 얘기는 물을 택하는 방법은 강물이 가장 좋다. 강이 멀리 있는 경우에는 매우 단 우물물을 길러야 온다. 조금이라도 짜면 좋지 않다.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누룩 관리. 1번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팁들이 있습니다. 술 빚기 1번부터 또 설명이 있고 중간중간에 팁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너무 두껍게 사지 말아야 한다. 너무 두껍게 사면 열로 인해 상하게 된다. 보면은 싸질 필요가 없이 항아리를 벽돌 위에 올려놓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시거나 아니면 태블릿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자루, 칼, 도끼, 종이로 만든 자리, 항아리, 벽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